하체 하체. 예스. 야 하체 하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고향 와서 캐릭 점퍼 샵으로 보고 왔어요. 그리고 제 느낌은 오늘 광주도 꽉 찰 거야. 왠 줄 알아? 전 태풍 때문에 점프 캐릭 겁나 응원하고. 캐릭 점퍼스. 나 어떻게 불렀어? 점프 캐릭. 아 그렇게 불릴 수 있지. 근데 그 여러분 오늘 들어가서 캐릭 선수랑 KT 선수랑 트래시토킹 하면서 한번 재밌게 게임 전에 무리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질문 물어보자. 아 코치들 감독들 다 합쳐서 같이 하자. 얼마나 재밌을 거야. 김승희 감독님 잘 알아요? 김승희 감독님 완전 친해요. 그 1년 반 동안 KT 있을 때 그때 코치님 했는데 쟤한테 너무 잘 커버하고 서포트 해줘서 완전 친해요. 진짜요. 그 몇 년 전이에요? 그거는 뭐, 아 근데 인간은 5년 전에 아니 씨발 5년인데? 7년 전에 해도 아직도 그렇게 잘 친해서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 그 뒤로 연락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연락 필요 없어. 우리 그렇게 타이트야 타이트.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 아 갑자기 긴장되는데 나? 여러분 오늘 캐럿 점프 위해서 겁나 응원하고 승리하자. 점퍼스 파이팅! 들어가자. 네 안녕하세요. 저 진짜 반갑습니다. 많이 자주 봐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 근데 팬들도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혹시 여자분 나 이름 뭔지 알아?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악수하기 전에 나 이름 이름 아세요? 아니 아 반갑습니다. 나 이름 뭔데 나 이름 아 맞아 맞아 제 이름은 차이나. 아 차이나 화이팅. 개막 전날은 어 승진이 혼자 왔어. 맞아요. 그때 나 스케줄 리스트 보고 갔는데 캐럿 점퍼 승부 대사시잖아요. 그때 무조건 오늘 왔어. 오늘 와 근데 체육관 자세가 똑같은데 옛날보다 똑같아. 색깔이 약간 주황주황해. 어 색깔 좀 바근데. 여러분 나 저기 가서 애들 리반 좀 잡아줄게. 야 정현아 오늘 몇 개 넣어? 몇 개 넣어? 열 개 넣어. 왜 안 돼? 저희 그런 패스는 어시스트면 돼. 아이씨 나 할까? 아, 체력이 안 돼서 어떡해. 아 정현이 패스 너무 잘하지고 형이 불안해. 아리야 오늘 파이팅. 야 우리 너무 높게 반대쪽 가서 애들 좀 장난치자. 이런 개 야 너 여기 언제 왔어? 얼마 안 됐어 일찍. 진짜로? 뭐야 유튜브예요? 어 아주까지 허락 받았어요? 야 나 전 태풍이야. 야, 우리 줘야 돼. 밸런티라든지 난 만 원 줄게. 만 원 줄게. 만 원? 어 만 원 줄게. 아 우리 뭐 우리 간식비라도 해가지고 스텝 한번 싸게 할 수 있어. 아니 가서 아이스크림 잘 먹어. 아이스크림? 아, 아이스크림. 오케이 오케이. 태어나 줘. 어 쉐기도 갔는데? 맞아. 야 엄마 이리 와봐. 안녕하세요 대빵이요. 야 아 여기 와서 좀 장난치고 싶은데 아 못 쳐서 좀 아쉽네. 뭐 KT 응원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미안한데 나 캐릭터 엠베스더 때문에 나 아, 캐릭터한테 그래? 어 미안해 미안해. 근데 아니야 너 응원할게. 아 감사합니다. 너 응원할게. 안녕하세요. 야 오랜만이야. 여러분 여기 캐럿 점퍼스 국정이 맞지? 국제업무 International Affairs. 국제업무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캐럿 점퍼스가 그냥 KBL 안 하고 전 세계에서 다 콜라보 한 거야?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용병 관련된 업무 비자. 아... 예전에 형 뭐 왔었을 때 그런 거 했었을 거 아니야? 어 맞아. 네. 약간 높은 자리. 아 예 그렇게 좀 돼버렸네요 그렇게. 그럼 만약에 나 여기 와서 KT 응원하면 기분이 어떨 거예요? 아, 이해는 하죠. 하지만 근데 형의 본분은 어쨌든 캐럿의 홍보대사니까 집중해야 돼. 근데 김승희 감독님 그 락룸 안에 들어가면 안 돼? 왜냐면 나 알지? 나 김승희 감독님 옛날에 완전 친했어. 아, 그러면 한번 바로 들어가도 되겠어요? 네. 여러분 봤지? 그냥 바로 들어가죠 그러면. 바로? 그럼. 아 이건 진짜 너무 막 가는 거네요 그냥. 어 맞아. 벌써 끝났어? 뭐가? 그 미팅 끝났어? 미팅 뭐 얼마나 더? 야 감독님 옛날부터 많이 바꾼데 옛날에 엄청 많이 떠는데 이제 강성아 일로 와봐. 나 개인 질문이 있어. 옛날에 나 했을 때 왜 나한테 왜 이렇게 많이 깠어? 뭘 까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수비하는 거죠. 야 아, 뭐 깠다고 생각해요. 그걸 깠어! 경기의 일부죠. 아니 근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나 옆에서 그냥 까면 어떡해. 아 그러지는 않았어요. 거기 드리블 치면 했지. 아 그냥 머리 쓴 거야 그러면. 머리 쓰고 형이 화나게 해야지. 못 이니까. 야 김승희 감독 한번 봐야지. 안녕하세요. 감독님 코치 너무 좋아서 그냥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똑같아요 어떻게 선수할 때랑? 아, 아니요 근데 감독님 머리 조금 빠지면 좀 행복했는데 왜 안 빠져요? 아 지금 빠졌는데 파마해가지고 가린 거야. 아 저랑 비슷했네요 그럼. 그러니까 너는 원래 꼽수이고. 그래도 우리 나이 차이도 있는데. 아 몇 살이야? 올해 44이에요 야 10살 차이도 안 나는 나랑. 에? 누가 봐도 우리 20년, 15년 차이 아니에요? 말만 늘어가지고 아유. 제가 오랜만에 여기 체육관 와서 조금 옛날의 느낌도 들어요. 네, 맞아요. 무슨 유튜브 찍는 거야? 제 개인. 내가 유튜브에서 그래도 많이 나와. 말을 막 해가지고 좀 인기가 있어. 너무 솔직해가지고. 맞아요. 막 지랄해가지고. 감독님은 제 봤을 때 뭐 우리 케이블에서 1등. 아, 원래 그렇게 해야 돼. 그 맞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갈게요. 기사 다 들어와서. 그래. 한번 저녁 사줘야죠, 저녁.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이씨, KT 감독님 까먹었네? 예, 수동수 감독님. 어. 감독님은 저기에 계시겠죠? 한번 들어가죠. 인터뷰 중이에요? 아니, 미팅이요. 네. 확실히 감독님 말이 네. 많아요. 안녕하세요. 어? 제 거예요. 이거 뭐야? 제거 아, 유튜브요. 너 개인 유튜브? 네, 개인 유튜브요. 네. 아, 감독님 오랜만이에요. 야, 경기 전에 긴장하게 만들어. 아, 감독님 아주 쿨해서 어떻게 긴장돼요. 아, 나 참. 여러분 알죠? 옛날에 우리 같이 오리온스 1년 동안? 1년 반 정확하게. 1년 반. 네. 이 체육관에서. 여기 이 체육관의 개척자. 네, 맞아요. 감독님 너무 오랜만이 못 봐서. 와이프 잘 지내고. 어, 와이프랑 같이 왔어요. 애기들 잘 크고. 네, 아이고. 이제 은퇴하고 좀 후회했어요. 와, 좋은 핑계 그냥 놓쳐서 집에 들어와. 진짜 인생 힘들었어요 그때. 그나 빼구나. 나는 항상 마음에는 집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예쁜 딸 둘한테 네. 해준 게 별로 없어서 네. 항상 마음이 아프고 와이프한테 미안하고. 역시 좋은 아버님이네요. 좋은 아버님이죠. 그렇게 말을 해야지. 나중에 우리 와이프하고 딸들한테 보라고 해야겠다. 아. 난 이런 아빠다. 알았습니다. 형님 오늘 자. 저 활약상은 잘 보고 있습니다. 전태풍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우 김동호! 안녕하세요! 야, 여러분 알지? 나 제일 좋아하는 김동호 좋아하는 거 맞아요? 몇 살이야 이제? 43시죠 넌 43시야? 넌 왜 나 한참 막내인 줄 알았어? 아 진짜로! 야 너 아직까지 잘 뛰네 그러면 이제 은퇴해야죠. 너 애들 몇 명이야 지금? 애기 두 명이죠. 몇 살이야? 12살, 10살. 에이 은퇴할 수 있지 이제. 집에 가도 여유 있어 이제. TV 틀면 너무 자주 나와. 고마워. 오늘 파이팅! 그래. 야, 나 저기서 아르헨티니까 나 멋있게 덩추 한번 보여줘. 덩추요? 어. 덩추 하면서 같은. 좀 멋있게 세레모니. 하체. 예스. 야 하체. 아야. 몇 분이야? 여기서는 힘이 안 되지. 여기 싸야지. 잘했어. 수고했어.
민아 여기 옆에 앉아. 그냥 이뻐서 나 옆에 앉아. 네, 오늘 고향 캐럿 점퍼스한테 승리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캐럿 점퍼스 구단한테 너무 좋은 VIP 자리 줘서 너무 고맙고 다음에 뭐 시간 되면 다시 부르면 제가 무조건 올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NCT랑 조금 농구 콘테스트 찍었어. 제 거 채널 말고 NCT 거. 왜냐면 NCT가 오늘 캐럿 샵 하기 전에 C2 찍어야 돼서 농구 기술 조금 배웠어. 그리고 NCT가 나한테 너무 고마워서 이 책 사인까지 다 하고 편지도 쓰고 솔직히 NCT 애들 너무 착해. 다음에 NCT랑 다시 만나는 찬스 있으면 제가 무조건 나와서 만날게요. NCT 응원해줘. 존나 멋있고. 아, 이거 존나 얘기 못했는데. 우리 유튜브인데요. 네. 맞네. 지금 갑자기 너무 NCT 너무 많이 찍어서. 근데 NCT 존나 멋있어서 여러분 진짜 NCT 응원 찬스 있으면 무조건 응원하고 NCT 파이팅! 그리고 다른 KBL 구단들 초대 보내주면 제가 무조건 갈게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 여러분 파이팅! 전태풍! 아! Thank you.